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여기가 한국이 아니죠. 바로 필리핀에 이어서 인도네시아 왔습니다. 자, 이곳은 지금 해발 거의 한 4,500m 정도 좀 고산지대로 왔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은 저기 보이죠? 안개 낀 부분에 가서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하늘소, 뭐 아틀라스 나방 뭐 이런 것들을 채집하러 갈 건데요. 바로 여러분들 필리핀 채집에서 못 봤던 등하 채집입니다. 등하 채집을 가가지고 진짜 크고 멋있는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주면은 우리 에그 박사님도 함께 있습니다. 그럼 가시죠. 어? 혹시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은데? 어? 어, 에그 박사님 아니세요? 안녕하세요. 에그 박사입니다. 옆에 카멘님까지. 안녕하세요. 와, 이런 우연이 다 있나? 만나네요. 혹시 월드스타 정부르님이신가요? 자, 첫날이라 그런지 몰라도 지금. 네네네. 지금 첫날이라 그런지 몰라도 지금 굉장히 마음이 평온해요. 지금 여기서 포카소스나 뭐 기라파나 뭐 버게티 뭐 그런 기대온 장수풍뎅이 이런 친구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번 목표는 이제 타란툴라까지 진짜 한번 꼭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한 3시간 정도 등산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야, 이게 이제 등하 채집할 때 쓰는 발전기입니다. 제너레이터. 여기가 입구인가 봐요. 가나요? 어, 소똥 냄새 좀 나네. 여기 목. 와. 오, 저기 저기에 이제 녹차 보송처럼 약간 돼 있는데요? 커피 아닌가요? 커피인가요? 아. 야, 나무 타서 메밀 잡으시는데 놓치셨어. 야, 여기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발전기와 천을 이용해가지고 등하 채집을 시작할 건데, 좀 대략적으로 보니까는 좀 약간 탁 튀어진 공간이에요. 우리 에그 박사님, 양 박사님이랑 다 있죠? 이렇게 지금 360도 제가 한 바퀴 돌았는데 약간 이런 공간이에요. 여기에서 바로 채집 시작하도록 할 건데 아직 안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간식 좀 먹다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시네요. 양 박사님. 예. 올라오자마자 드시는 거예요? 자, 한국에서 공수해온 초코송이에요, 초코송이. 아, 초코머시룸. 푸르니 하나 드세요. 이게 제일 이제 그 식물이랑 닮은 과자라고 해가지고. 예. 핫트렌드죠. 핫 아, 근데 핫트렌드. 저는 이런 거 안 먹고 원래 곤충 잡아먹는데. 아, 그거 봤어요, 중국에서. 예. 저 그런 거 아니면 안 먹거든요. 하나 드세요. 아이고, 맛있네. 하나 드세요. 생물이는 자연에서 간식을 공수합니다. 이렇게 과자는 먹지 않아요. 페이! 버섯인데요? 야, 바로 먹어버렸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이거. 여기 보면은 나방이랑 이 작은 풍뎅이들은 키자마자 날라왔어요. 자, 여러분들. 야, 지금 크진 않지만 검정콩 풍뎅이랑 거의 흡사한 친구가 한 마리 날라왔네요. 야, 어디 가니? 야, 어디 가니? 이곳에서는 이제 코카소스 장수풍뎅이가 나오는데, 야, 한번 좀 기다려 봅시다. 야, 자, 여러분들 지금 사슴벌레 부치가 날라왔는데요. 오, 진짜 크죠? 이게 작은 사이즈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거보다 훨씬 커요. 야, 잡아봅시다. 오! 와, 대박이네. 야, 자, 여러분들 옆에 보면은 털도 많고, 야, 더듬이에다가 눈알도 이쁘네. 이거 보세요. 짱 크죠?
처음으로 날라온 갑충류예요. 야하. 와, 자 여러분들. 야, 진짜로. 와. 야, 이번 필리핀에서 못 봤던 바로 그 코카소스가, 야, 여기 인도네시아에 와서 보게 되었는데요. 자,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고, 와, 멋있네요. 얘가 한 적어도 10cm에서 11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 여기 아르고프로라는 산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처음으로 나왔네요. 등화를 킨 지 한 30분 정도 지났어요. 와, 이게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 화살표 가리키는 부분, 여기 손 누면은 손톱깎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예, 찝히거든요. 야, 우선 처음으로 만나봤습니다. 한번 불 한번 제가 건드려 봐도 될까요? 네, 만져보세요, 영박사님. 야, 꽤 성격이 온순한 것 같은데. 얘가 지금 근데 상대적으로 좀 힘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조금 성충된 지 좀 오래된 것 같네요. 야, 저 여러분들 피메일 암컷 날라왔대요. 암컷. 와, 저 이게 암컷 날라왔어요. 지금 보시면은 제 손에 지금 이렇게 한 쌍이. 와, 암컷이에요. 암컷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사이즈가 크죠. 얘는 6cm 이상 되는 것 같고, 잘 안 보이시죠? 한번 제가 끌고 나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와, 진짜 크다. 이게 키론 암컷의 약간 특징인데, 등이 약간 청록색이, 약간 등갑이 되게 푸딩딩하죠. 아틀라스도 그런 면이 있는데요. 어쨌거나 코카소스 암컷까지 굉장히 팔팔하고 태어난 지도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우왕, 이뻐라. 한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 수컷을 밀었어. 세라미시리. 아, 여태튼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서 폭판을 쏘는 과인 것 같아요. 와. 벨리코사. 야, 자, 여러분들. 와, 확실하게 많이 날라오는데. 오돈톨라비스, 벨리코사까지. 야, 수컷이네. 오. 야, 멋있는데요, 여러분들? 예예. 원하죠. 여기 폭판을수까지. 자, 우리나라 거는 그렇게 멋있진 않은데 이 친구는 멋있네요. 와. 롱. 아. 톱. 예. 아, 있어. 조. Maybe. Tomorrow night or tonight maybe can. 아, 오케이. 아, 이게 여러분들 지금 이게 옥시 덴탈리스라는 사슴벌레인데 굉장히 소형 중이고요. 그 다음에 내일이나 내일모레 보면은 뿔이 긴 대형급 볼 수 있대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아까 보셨던 거 베리코사 암컷인데 이 친구는 그래도 사이즈는 그냥 준수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준수한 사이즈고 등갑 보면은 이렇게 좀 약간 독특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굉장히 단단해요. 굉장히 힘도 좋고, 오, 좋네요. 야, 진짜 옥시나 이런 것들 맨날 표본으로만 봤었는데, 작지만 되게 반가운 것 같아요. 안녕. 어떻게 수컷이 암컷보다 작아? 아, 이쁘다. 이쁘죠, 여러분들? 아, 뭐야. 이쁘죠, 여러분들? 와, 근데 진짜 우선은 얘네들이 등화 때문에 날아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부러 그냥 이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두고 있어요. 등화 때문에 날아가지 않거든요. 여기 지금 사마귀 부치도 날라왔고, 야, 오랜만에 진짜 좋은 구경하는 것 같아요. 해외 와가지고. 아, 이거 보세요. 코카소스. 지금 코카소스가 암컷이랑 막 이것저것 날라오긴 하는데, 좀 다양성 있게 하려면은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네요. 이거 왜 이렇게 울어. 아, 자,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 코카소스인데, 자,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 코카소스 친구. 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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